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오늘 10월 30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강한옥 여사 92세로 별세했다는 소식 전해지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할게요. 자, 전일 미국 유럽 약간 조정 양상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07%, 나스닥 0.55% 하락, 반도체 지수 0.90% 하락. 자, 제법 강하게 랠리 해왔던 나스닥이 0.59 정도 전고점 인근에서 약간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S&P 500은 신고가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상황. 그러나 크게 뭐 많이 밀리지 않았으니까 뉴스도 특별한 거 없어요. 자, FOMC 회의가 29일 30일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30일 오늘 회의 끝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우리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하지 싶은데요. 그 발표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럽도 독일 0.02% 하락했으나 월선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영국이 유럽에서는 좀 주춤하지만 프랑스도 저기 앞에 보면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직전 고점 부위를 돌파하고 이렇게 잘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유럽도 무리 없습니다. 다만 전일 상해 종합지수는 조금 낙폭이었습니다. 0.87%로 하락. 자, 전일 양봉으로 이렇게 0.8% 정도 상승해서 되게 좋다 그랬는데요. 그대로 다 말아내리는 음봉이니까 만약에 오늘 추가로 쳐진다면 별로인 상황이 되고요. 여기 지켜내야 됩니다. 60일과 120일선 여기를 강하게 터치하면서 깬다면 중국은 다시 조금 흔들림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일본의 니케이는 뭐 때문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5일선 타고 쭉 가고 있습니다. 이 니케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 가권도 그래요. 대만에 쫙 타고 가지 않습니까? 좋아요. 자, 홍콩 한번 볼까요? 홍콩은 조금 약세입니다. 당연하죠.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자, 홍콩은 아직까지 좀 약세.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위치를 일단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그냥 약보합입니다. 0.08% 하락으로 마감했으니 큰 무리 없었고요. 외국인이 선물 181계약 매수해 줬습니다. 자, 0.08인데 이제 슬슬 변동성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옵션 만기 한 2주 정도 남았죠, 이제. 그러니까 슬슬 조금만 변동해도 10%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은 참고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11월 1일은 목요일이 아니고 금요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목요일은 11월은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보름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도 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 240일 돌파 전에 시도 나왔다가 조금 또 밀려버렸습니다. 자, 뭐 때문에 밀렸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이틀째 지금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FOMC의 발표를 좀 지켜보고 액션 취하겠다. 지금 레디, 지금 액션 취하기 전에 레디, 그 다음에 FOMC에서 괜찮은 발언 넣으면 액션 하면서 취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침부터 개그 날리려니까 좀 무스카네요. 자, 그죠? 입도 잘 안 풀렸어요.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전일
2100을 또 터치하면서 강세 흐름 보이길래 좋다 그랬습니다만 그대로 밀어버리면서 0.04% 하락. 큰폭 하락은 아닙니다만 상승 추세. 그러니까 240일 돌파하면서 2100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혼조세 양상입니다. 그에 비하면 장 초반에 엄청난 갭 상승 이후 흔들림 가져왔으나 양호하게 0.09% 상승으로 마감한 코스닥은 또좀 다르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이 아침에 하다 보니까 자료가 눈에 보이게 잘안 나와 있는데요. 아침마다 보여드리는 자료 있죠? 저는 마감상 그거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매도한 코스피는 좀 약세고요. 외국인 매수한 코스닥은 전일 그래도 강세 흐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최근에 이슈는 자, 바이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이오가 상당히 전일도 그렇습니다만 등락을 상당히 심하게 가져왔고 그중에 갑은 HLB를 할수 있겠죠. 딱히 아침 방송에서 그죠? 여기가 매수 권역이고 여기는 매도 권역이고 20일에 지지를 받는다면 살수 있다. 이런 권역에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고 여기서 신용이라든지 이런 물량 때문에 매도 컷 당하는 경우 아니면 본인이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우리 유료방 회원은 매수도 했고요. 자, 이것이 3일 정도의 큰 조정 피하고 난 다음에 20일 조정권에서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죠? 미리 말씀드렸고. 자,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야, 어저께 그렇게 흔들고 하더니 그죠? 22% 올라서 끝났습니다. 참. 그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꼭대기 산 분들은 정신 못 차려요. 엄청나게 빠지고 던지고 나니까 22% 가니까 완전 그죠? 농락당한 기분 드는 거 아닙니까? 자, 그에 비하면 닥터케이는 바이오주는 셀트리온 가져가자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무난하게 올선 안 깨고 가니까 계속 홀딩 가능하다 의견 드리고요. 단기 고점 부위인 20만 9천원, 21만 5천원권까지 여기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홀딩이다. 자, 기관 외국인 셀트리온도 많이 들어와요. 괜찮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도 돌파 이후에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 적당히 추고 있는 것 같고요. 신라젠도 양호한 편이고요. HLB 바이오도 전에 같이 좀 땡겨 올렸습니다. 종가 마감은 9%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만 HLB와 같이 강한 상승세 보여줬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전일 비교적 양호했어요. 하이닉스는 분봉을 말고 일봉으로 그냥 볼게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단기 고점 부위는 맞아요. 84,600원 권역을 지금 십살이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양호한 조정권이다. 자, 하이닉스도 9만원 정도는 갈수 있는 힘이 지금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안 던지고 홀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로 딱 쏘는 순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 삼성전자 여기 매도 시그널이다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뭐 강하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외국인은 계속 관심이 있고 자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의 20% 가까이 차지한다 그래요. 자 코스피 200 안에서는 30% 정도 육박한다 이런 뉴스 본적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코스피에서 20% 차지한다는 건 확실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삼성전자 앤드 반도체에 편중이 돼 있고, 미국의 시장에서는 탑 내지는 탑10권에 상당히 변화가 무상한데, 그죠? 파항을 비롯한 이런 종목들, 애플 이런 종목들이 세대 교체하면서 상당히 변화가 무상한데, 우리나라는 10년째 삼성전자가 시총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좀처럼 시총 상위 종목이 변동이 크게 없다. 물론 조금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10위 내지는 한 20위 내에 큰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만큼 조금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상황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주식들이, 대거 변화를 가져와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시총 상위에 편입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쪽에 너무 조금 집중되어 있다.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한, 평을 해놓은 것을 봤는데요. 그러면 물론 안 좋은 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편중돼 있는 아주 중요한 섹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드시 편입이 둘다 편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때로는 둘다 비교적 평상시에는 한개 정도는 우리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이다 생각하고, 삼성전자도 잘뭐 처리했었고, 바톤을 받아서 하이닉스도 잘 지금 플러스 중이니까 추가 상승 잘더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있어요. 자, 기아차 전일 3% 넘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3.8% 정도 상승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89죠. 자, 여기가 한 번에 가기 힘든 자리 맞아요. 자, 저항을 받았습니다만, 어저께가 벨이 굽신 상황입니다. 어저께가 벨이 굽신 상황이고요. 여기 여차하면 뚫을 기세거든요. 그러면 안착입니다. 올라갔다가 눌려주면 다시 여기 46,900원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장이 위로 2,100을 돌파한다면 자동차 밑으로 꼬꾸라지 가지고는 힘들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아요. 그죠? 위로 올라간다면 충분히 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생각하니까 홀딩할 것이고요. 자, 이 부위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확 밀려서 이렇게 안 좋았죠? 근데 확 들어올리면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확 밀리면서 안 좋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길 돌파해내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45,000건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주식은 비교적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앞전 상황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추후상 한번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매수 의견도 드리고 했어요. 그죠? 적절히 매수 그날로 잘했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닥터케인 더 지켜보겠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 갑자기 외국인들이 슬슬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슬쩍슬쩍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 전에 그렇게 안 들어오던 외국인들이 슬쩍슬쩍 들어온다. 자, 카카오도 단기 고점에서는 좀 밀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요. 자, 동신 3사와도 이제 같이 결합하는 그런 상황, SK텔레콤과 지분 3천억 규모 서로 맞교환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이제 동신 3사와도 다 제휴를 맺고 있는 상황. 전방위적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보험, 삼성화재와도 결합,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증권사, 보험, 그 다음에 택시, 그러니까 그 공유 택시 이런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즈 등등등등, 우리나라 메신저 4,400만 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는 성장성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각한다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 13만 7천은 여기 안 깨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안 깨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여기가 그렇게 못 가던 저항권이었는데 돌파되고 나면 여기 잘안 무너뜨립니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전일도 기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조금 긴 흐름으로 가져간다면 물론 13만 5천원권에서 나중에 뭐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15만원 16만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가 전일 반등이 나왔는데 야간이라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간 외 단일가에서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시간 외 단일가에서 잠깐만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뉴스 때문에 그래요. 뉴스가 뜨면 같이 지금 연동이 돼서요. 자, 현대 엘리베이 2% 이상 상승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금강산 남한시설을 철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관계자들 만나서 협의해보자 했는데 싫다 싫다 그냥 문서로 왔다갔다 하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두 가지로 저는 판단을 해보겠는데 하나는 그냥 협상의 여지를 크게 남기고 싶지 않고 말 그대로 금강산 개발을 관광 개발을 북한이 주도적으로 그냥 새로 새 판을 짜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죠? 그냥 뭐 조금 시간 끌기용 그렇게 판단되지는데 바라건대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내지는 남북 경협이 북한과 관계가 악화되면 뭐 안 된다는 것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러나 북한도 쉽게 행동에 옮기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계관, 김영철 등을 통해서 미국의 액션을 자꾸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연말까지 기한을 남겨뒀으니까 미국은 새로운 셈법을 가져와라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미국이 꿈쩍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슬슬 압박하는 그런 전략으로 슬슬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넘어가서 좋은 딜이라도 스몰 딜이라도 하나 놓은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한 권역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 3% 빠졌다고 좀 우려하는 인원들도 있던데 저는 일단 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6,000원권 그죠? 7만 초반은 지켜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가 내고인 쌍끌이 들어왔네요. 그죠? 아니 북한하고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일방 매도가 잘 안 나와요. 일방 매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다. 일방 매도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잘 안 봤는데 그죠? 매도가 좀 많죠. 그죠?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봐보세요. 거의 쌍끌이 매도가 많아요. 그러면서 확 쳐지죠. 그래서 닥터케이는 남북 간에 대한 기관 외국인의 투자자의 시각은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배제는 하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 라는 생각을 저는 수급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KMW인데요. KMW가 공매도가 상당히 지금 극성을 부리는 걸 어저께도 파악을 했는데요. 자, 전일도 공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어요. 29일 날 또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또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완전 그죠? KMW 그죠? 오늘 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 60일 깨지면 안 좋은 자리인 건 맞아. 여기서 공매도가 확 들어오고 어저께 공매도 그러니까 전전히 공매도 금지됐으니 반등 나오다 살짝 밀렸는데 풀리고 나니까 또 공매도 때립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빠졌는데요. 120일은 지켜야 됩니다.
120은 지켜야 되고, 여기 부위를 강하게 말아 올리는 양봉이 나와줘야만 되는데, 만약에 120이 깨진다면 상당히 주가는 낙폭을 더 심하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은 120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는 그냥 매수가 인근인데, 그냥 상승 추세 전환 일보 직전에서 그냥 숨고르기를 잡아 오래 하고 있는데요. 위로 한번 띄운다면 충분히 상승 여기 14,700원권까지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기관에서 슬슬 사들어옵니다. 홀딩 할 겁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240일 권역인 코스피 2100을 돌파 시도는 계속 나오고 있으나 주춤주춤거리고 있다. 아마도 FOMC 결과를 보고 액션 취하려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20일의 저항권에서 왔다갔다 흔들림, 상당히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단 이런 5G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흔들림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동반되어야만 강력한 저항권들 돌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전 8시 50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